한국 국민 가수. 일본에서도 엘카로도 아주 유명한 가수. 민요면 민요, 트로트면 트로트, 가요면 가요. 아마 이 가수밖에 노래 잘하는 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자!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죠? 같이 불러주실 거죠?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노래 부를 건데 아실란지 모르겠네. 알아요? 어, 그럼 같이 불러주세요.
많은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보답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기장 멸치 축제 일부러 와주셨는데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 동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자주 와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가요 매들을 보내드리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기장 뭐예요? 기장 노래방이야. 아셨죠? 기장 노래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주세요. 예!
거 어때요? 이뻐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이 기장 여러분들 만날 뵙겠어. 4시간 동안 화장했어요, 4시간. 이렇게 뵈니까 우리 민요를 좋아하실 분들이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버님, 민요 좋죠, 저 민요. 민요 좋아하시죠? 응. 아셨죠? 아, 아니요. 저 민요는 잘 못하지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민요 한 곡 더 뽑아드릴까 합니다. 매들이! 민요 매들이! 같이 불러주세요!
예, 예, 잠깐만. 여러분, 정말 오늘 며칠 전에 일본 가서 콘서트 하고 오셨거든요. 오자마자 지금 또 내려오셨는데 지금 일본 콘서트 열풍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데 이거 정말 앵콜 안고 그냥 가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진짜 요 누구 이거 나는 일본 많이 왔어요. 진짜 진짜 아 이거 정말 화끈하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니, 잠깐만. 네. 앵콜 하면은 멸치 줄 겁니까? 멸치 멸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단멸치, 굵은 멸치, 생멸치 세 박스 드릴게. 노미씨가 해요? 노미씨가 총무수인가요? 아니야 제가 사회자가 명을 내리면 집행위원장이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네. 기장 오징어 한 추가고 기장 미역 한 추가고 네. 좋다 좋다 좋아 다섯 박스를 내가 챙겨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현장 가수가 네. 정말 우리 보기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리사이트를 합시다. 지금 현재 시간 불꽃 소리 하려면 15분 남았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럼 지금 비행기 전용 비행기 어디다 세워놨어요? 저기 울산역에. 예 매니저님 좀 전화 좀 해주실 거라고. 자 그럼 박수로 출발할까요? 아니 근데 출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네. 다 또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어디, 여기가 어디랬죠? 네. 맞아 기장 노래방인지 아시죠? 네. 기장 설명이 아셨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제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노래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기장 노래방! 노래방! 기장 멸치축제 노래방! 그렇죠! 같이 불러주세요! 예. 기장 멸치축제 노래방! 오케이! 정옥기 어머님도 박수 좀 치면서! 좋다 저기 멸치튀기 멸치전! 예, 이유가 아, 박수 좀 치고! 박수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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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주제도 뵙고 또 뵙고 네. 멸치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여러분 그대로 계시고